영어로 생각하는 생각 영어.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명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재는 30페이지입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이 덜을 쓸 것인지 얼을 쓸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는 be에 대해서 할때 이미 다뤘었는데, have와 be의 구분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어요. be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고, the라는 것은 그 주어와 특정 관계를 맺었을 때 the를 쓴다고 그랬죠. 아니, have가요. 그래서 그 the도 마찬가지, have 개념과 비슷해요. 특정 관계를 맺었을 때 the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할 때 듣는 사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에 덜을 씁니다. 자, 어쨌든 영어는 객관과 주관으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명사도 마찬가지로 했죠. 그래서 명사가 객관화할 때는 S를 붙인다고 했어요. 서술어도 마찬가지로 했죠. V에 S를 붙일 때 객관화하는 거라고 했어요. 같은 용법인데 그 문법 용어를 달리해서 어려워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더 같은 경우는 원래 어 쪽에 있었던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죠? 주관적인 건데 객관화를 한 거죠. 더를 특정화를 한 거예요. 특정화가 되면서 이제 남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듣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객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n 또는 더 ns 둘다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는 청자도 아는 명사다. 어에는 여럿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청자가 모르는 하나다. 어떤 건지 모른다는 거죠. 예문을 보시죠. Where's the bank? 라고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Where's the bank?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학교에서 영어 배울 때는 한번 나온 명사를 다시 할때 the를 쓴다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문장처럼. 그런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은행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은행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은행이 보통 마을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더 뱅크에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말은 옛날에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말 그대로 쓰는 거예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 은행 하나인 데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서울 같은 대도시로 왔어요. 한 동네에도 은행이 여러 개 있어요. 그때는 Where's the bank?라고 물어보면 곤란하고 구체적인 은행 이름으로 물어봐야겠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Where is the bank?라고 물어보면 불특정 은행 다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은행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어디에나 있죠. 그렇죠? 지금 나하고 가까운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Where's the bank 하면 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져요. 어디에나 있는데? 응?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는 안 쓰고 Where's the bank라고 써야 됩니다. 우리말 생각하면 이 어와 더의 구분이 빠지잖아요. 우리말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알아서 이해 이거거든요. 알아서 대답을 하죠. 근데 영어는 객관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구분을 해줘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를 쓸지 덜을 쓸지가 구분이 중요한 거예요. It's around the corner. 하면 코너 돌아서 있어요. 이런 말이죠. 코너에 대해서는 나중에 단어 설명할 때가 있어요. 영단어 강좌가 따로 있거든요. Image of Words라고 강좌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강의 내용이 올라갈 겁니다. 코너에 돌아서 있어요.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Gary is reading the newspaper라고 했어요. 이거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자, 신문은 여러 신문이 있어요. 신문사가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내가 어떤 특정 신문을 정기구독을 해요. 일반적으로 정기구독을 하죠. 그러기 때문에 특정 신문, 다른 신문이 아닌 특정 신문이기 때문에 더를 써준다 이 말이에요. TV 같은 경우 그러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뉴스페이퍼에 어를 쓸 때가 있어요. Mr. Bell is reading a newspaper on the subway. 자, 지하철 타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신문 보다가 놓고 갔어요. 그럼 그거 주워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건 내가 정기구독하는 신문이 아니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를 쓸수 있는 거예요. 또는 신문 자판대에서
신문을 샀어요. 여러 신문이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살 수가 있죠. 그때도 a newspaper 쓸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기구독하는 신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he reads the newspaper. 자, 정기구독하는 거는 계속되죠. 그래서 reads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a newspaper요. 그러면 he reads a newspaper 짝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불특정 신문을 계속 읽을 순 없잖아요. 우리가 시제에 배웠었죠. 계속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짝이 안 맞아요. 근데 이게 틀린 문장이냐? 그건 아니에요. 특정한 상황에선 쓸수 있어요. 시나리오 지문 같은 경우는 그 시나리오 작가가 쓰는 시점이 있고 그 연기하는 시점이 있고 관객들이 보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 시점이 띄엄띄엄 계속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신문 보는 것은 그 어떤 특정 신문, 정기구독한 신문이 아닐 때는 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특수 상황에선 쓸수 있는 거예요. He reads newspapers. 이거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여러 신문이 있는다 이거죠. 만약에 신문 여러 개 구독하면 어떻게 돼요? He reads the newspap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 newspapers. 라고 복수 써야죠. 복수 써야죠. Newspapers 하면 그냥 여러 개 이제 본다 이런 말이죠. 원래는 이제 newspapers라고 하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문이 돼요. 근데 우리가 뭐 항상 국제적으로 생활한 건 아니잖아요. 현대에 들어와서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생활이 가능했던 거지. 옛날에는 배 타고 가려면 몇달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 지역 동네를 말을 해요. 그 지역에 이제 배달된 신문들이 보통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뉴스페이퍼스라고 말해도 알아듣는 거죠. 그 이제 요즘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조금 곤란하고 several newspapers라고 해서 신문 몇개 정도 정기구독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해 주는 게 좋죠. 왜냐면 요즘은 인터넷 들어가면 신문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뉴스페이퍼라고 뭐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 온라인 뉴스페이퍼라고 할수 있죠. 그 워낙 많기 때문에 만약에 he reads newspapers라고 아까처럼 얘기를 하면 온라인상에 있는 모든 신문을 다 본다 이런 말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several이라고 붙여서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Tom is reading the book 하게 되면 자 똑같이 읽는 건데 신문일 때와 책일 때가 다른 거예요. 왜 다를까요? 자, 신문은 정기구독하는 게 있어요. 어떤 책은 정기구독하는 게 있나요? 그건 아니죠. 한번 읽으면 다시 잘안 읽어요. 몇 번씩 읽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앞에 어떤 설명문이 있어야 돼요. 책 제목, 이런 게. 그래야지 덜 했을 때 알아듣죠. 그냥 덜 하게 되면 어떤 책인지 몰라요. 서점 가면 책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어떤 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Sally is reading a book. 이러면 맞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책 중에 한 권이죠. 그렇죠? I'm reading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죠. I read the book 10 years ago. 이때 read를 읽을 수 있는데 말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과거로 말할지 미래 말지 현재 말할지 계속 말할지 이미 생각 속에 알고 있잖아요. 말하는 사람은. 그래서 I read 할 것인지 I read 할 것인지 헷갈리지 않아요. 단지 읽는 사람은 헷갈리죠. 여기까지만 보면, I read까지만 보면, 이게 read인지 read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그쵸? 이게 만약에 he였다면 he reads라고 나오니까 구분이 되는데, is는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뒤에 걸 보고, 아, 이게 read가 아니고 read구나, 라고 알수 있는 거죠. 과거니까. 이와 같이 한번 언급된 책, 특정한 책이 되죠. 그래서 더 보고 쓸수 있는 거예요. 학교 문법에 주로 이거를 중점적으로 배워서 더 문법이 어려운 겁니다. Emily reads a book. 이러면 또 틀리는 거예요. 한 불특정 책한 권을 계속 읽으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시나리오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가능하다. She reads books. 이러면 맞아요. 계속이죠. 그리고 책을 여러 권을 읽어요. 그러니까 한 책을 계속 읽는 게 아니고 여러 권의 책을 바꿔가면서 계속 읽는 거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말이 되는 겁니다. I like to take showers. 자, 좋아하는 것은 반복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take a shower, 여기처럼 I take a shower 이렇게 한다. 이건 계속이죠. 근데 왜 되느냐? 매일 그 또는 자주 하루에 한 번은 샤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상황이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고, 이거는 그 샤워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다 may 라는 건 똑같은데, 그 표현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like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s가 필요한 거고, 여기선 어가 필요한 거고, 그런 거죠. 자, 내용이 길어져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